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브로드밴드 노이즈에 대해서 라우드니스, 소음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로드밴드 노이즈는 이제 일상적인 소음이 되겠는데요. 순음과 반대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먼저 니콜 라우드니스 컨투어스, 커브스라고 불리는 등청간 곡선에 대해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곡선으로부터 저희가 라우드니스 레벨, 폰과 라우드니스 손을 알아봤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라우드니스 레벨, 폰은 소음의 크기 레벨로서요. 1kHz 기준으로 항상 이제 얘기를 합니다. 1kHz 기준으로 해서 사운드 프레셔 레벨과 같은 크기의 레벨을 얘기를 합니다. 10데시벨은 이제 10 폰의 이제 크기를 나타내는데요. 1kHz 10폰과 다른 주파수의 이제 같은 소음의 크기로 들리는 레벨을 이어나 조사해서 이어는 선도를 10폰 라우드니스 레벨이라고 하죠. 요게 이제 바로 등청간 곡선이 되겠습니다. 10폰에 대한 등청간 곡선이 되죠. 그다음에 이제 20폰도 이와 같이 해서 이제 구해보고요. 30폰, 40폰, 50폰, 60폰, 70폰, 80폰, 100폰 해서 이제 저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선도를 보시면은 이제 소음의 크기가 레벨이 이제 커짐에 따라서 주파수에 상관없이 어떤 이제 플랫한 소음의 크기를 갖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의 크기가 커지면은 저주파나 고주파나 이제 같은 크기 사람이 인지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또 하나의 특성은 이와 같이 이제 1kHz보다 더 민감한 대역이 있습니다. 그 대역은 이제 3, 4kHz 대역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사람 귀의 구조에 의해서 이 부분에 굉장히 이제 민감하다. 그리고 이제 매이도에 어떤 이제 레지던스 주파수가 이 대역에서 있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미니멈 오디블 밸류 해서요, 스레시홀드 레벨이라고도 표기를 하는데요, 이 같은 이제 점선으로 가청 레벨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레벨 이상 되어야지 제가 이제 들린다라는 얘기인데, 1kHz 기준으로 해서 보통 이제 0dB를 이제 저희가 이제 가청 레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0dB보다 조금 상향해서 이렇게 이제 그려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3, 4kHz는 1kHz보다 이제 낮은 레벨에서도 감지가 된다.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dB도 어떤 이제 감지되는 레벨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40폰 라우드니스 레벨을 1손이라고 합니다. 소음의 크기로는 1손이라고 하는데요. 1손의 이제 정의를 40폰 라우드니스 레벨이라고 하고요. 이 40폰 라우드니스 레벨은 1kHz 40데시벨, 데시벨과 같은 소음의 크기다, 크기 레벨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특성은 1손에서 2손이 됐다라고 하면은 소리 크기가 두 배로 느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손에 단위는 이제 리니어 스케일이고요. 또 이제 바로 이제 두 배가 되면은 두 배로 이제 느낀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소폰으로 이제 두 배가 되는 레벨은 이제 10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폰에서 50폰이 되면은 2손이 되고요. 50폰에서 60폰이 되면은 2손에서 4손이 되겠죠. 이러한 이제 크기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이제 폰과 손의 이제 관계에 대해서, 피어톤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이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폰 레벨이 이제 40폰 이상인 경우와 이제 40 이하인 경우로 나눠서 이제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데요. 여기 그래프에서 이제 이 가로축은 폰 레벨이 되고요. 이 세로축은 이제 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폰 이상인 경우에는 요식에 의해서 손과 폰의 이제 관계식이 이루어지는데, 요 관계식에 의해서 그래프로 나타내면요. 40폰인 경우에 1손이 되고요. 50폰인 경우에 2손. 이와 같은 이제 방법에 의해서, 이 선도를 적용하게 되면 이와 같은 이제 리니어한 그런 이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폰 미만에서는 수식이 이와 같은 이제 수식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식에 의해서 그려보면은 어떤 이제 리니어하지는 않고요. 이와 같이 이제 비선형적인 이제 특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이 시간에 이제 알아봐야 될 브로드밴드 노이즈, 퓨어톤과 이제 반대되는 개념인 일상적인 소음에 대해서 라우드니스, 손을 어떻게 구하는지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옥타브 분석한 소음을 라우드니스 인덱스 페어에 겹쳐서 인덱스 밸류를 구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대상 소음에 대해서 옥타브 밴드 분석을 하고요. 이 분석한 결과를 라우드 인덱스 테이블에다가 얹혀 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겹쳐서 여기서 이제 라우드니스 인덱스 밸류를 읽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각 주파수별로 각 주파수에 대해서 그 인덱스를 읽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40이 이제 가장 큰 값이고요. 이제 가장 작은 값은 0.62, 0.62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와 같이 이제 딱딱 마주쳐서 이렇게 이제 그려놨고요. 실제로는 이제 이 레벨이 이제 요 사이에 다 겹쳐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제 그 경우에도 인덱스 테이블은 다 어떤 이제 선도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구한 인덱스 값으로 해서 토탈 라우드니스를 바로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구하는 식은 이와 같이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K 값은 컨스턴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에는 옥타브 분석을 했을 때는 0.3이 되고요. 원서드 옥타브 밴드 분석을 했을 때는 이제 0.15를 대비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IM은 Maximum Loudness Index Value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파수 분석한 레벨에서 이제 가장 큰 인덱스 밸류 값이고요. II는 이제 각각의 이제 주파수별로 인덱스 밸류가 되겠습니다. 그 각각의 합과 그다음에 이제 Maximum Index Value에 대한 이 값의 이제 합으로써 Total Loudness가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저희가 겹쳐놓은 이 이제 값으로부터 주파수 분석한 결과를 이제 인덱스 테이블과 겹쳐서 이제 저희가 라우드니스 인덱스 밸류를 이제 읽는다라고 했는데요. 요 값으로부터 저희가 계산을 한번 해보면요. 요 수식에 의해서 IMAX는 최고의 이제 인덱스 밸류 인덱스 밸류는 이제 40이죠. 40을 넣고 요 각각의 밸류 값을 넣어서 계산하면은 최종 값이 53.9선이 나오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제 계산을 할수 있는 거죠. 이제 원 서드 옥타브 밴드는 이제 이 K 값을 틀게 해서 이 선도 따로 이제 테이블이 있겠죠. 거기에 이제 이와 같이 겹쳐서 임금 값을 값으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퀴즈인데요. 이 문제는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로 기술사 시험 문제로 나온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원서드 옥타브밴드 분석을 했는데요. 그 경우에 이제 손값을 바로 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벨로 이제 레벨과 이제 인덱스 테이블에서 이제 손값을 읽어야 되는데 바로 이제 그 읽은 값을 여기다 이제 표시를 한 거죠. 각 주파수에 대해서. 그 경우에 이제 토탈 라우드니스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첫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요 수식에 의해서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수식에 의해서 원소드 옥타브 밴드 분석을 했으니까
0.15K 값을 넣어서 계산을 하면 되겠죠. 계산을 해보면은 이 경우에는 이제 원소 닥터 밴드니까 요 이게 이제 Imax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50이고요. 50 값을 넣고 K 값을 넣어서 요 서메이션 각각의 인덱스 밸류를 서메이션 시키면은 163.1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원앤원 옥타브를 이제 해당 주파수를 찾고요. 그 값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이제 토탈 아웃댄스를 구해보시라 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로 요 수식에 의해서 계산이 되는데, 요 경우에는 이제 주파수가 이제 63, 125, 요 주파수가 이제 원앤원 옥타브의 중심 주파수가 되고요. 이게 보니까 1kHz에 이제 49손이 가장 큰 이제 밸류가 되겠고요. 요게 이제 Ima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K 값은 0.3을 대비해서 이렇게 이제 대비해서 토탈 라우덴스를 구하게 되면은 121.1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답은 요 값들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브로드밴드 노이즈 일상적인 소음에 대해서 소음의 크기, 손, 라우드니스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라우드니스는 이제 음질을 평가하는 식스 파라미터의 하나인데, 제가 이제 밀접하게 리니안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이제 단위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 라우드니스 손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